네, 교동도 유배 문화관입니다. 무호사가 이렇게 발생됐네요. 연산군은 즉위조 국방에 주려고 했을 뿐 아니라 빈민을 돕고 국조보감 여지승남을 완성하는 등 다수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즉위 이듬해부터 어머니 폐비 윤씨를 왕으로 복권시키는 일을 추진하였으나 사후 100년간 폐비 윤씨 문제는 논외에 붙인다는 선왕의 유언을 이유로 들어 폐비 복권이 반대되자 감정이 악화된 연산군은 살인파의 제거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무호사화입니다. 1498년 연산군 4년 성조 실력을 편찬할 때 김일손이 사초 사관이 기록한 역사 기록에 수록한 김종직의 조의 제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사초 작성에 관련된 인사 교류 문인과 비호 간원들을 처벌한 사건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죽은 김종직의 간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 유배 보냈습니다. 연산군은 세조에 대한 반역이라는 입장에서 관련자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 성종의 후궁을 비롯하여 훈구파, 살인파 대신들을 처형하거나 부관 참시했습니다. 연산군은 폐비 문제와 직결된 이극균, 윤필상, 성준, 김갱필 등도 숙청하였는데 이미 죽은 한 명의 등은 부관 참시되었습니다. 또한 폐비 사태를 주도했던 성종의 두 후궁은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할머니인 인수 대비와도 크게 다투었고 훗날 폐비 윤씨를 복위하는 문제로 재차 다투다가 당시 병으로 누워있던 인수 대비를 머리로 받아 그 후유증으로 인수 대비는 사망했습니다. 연산군은 인수 대비의 추상 때에도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상을 끝냈습니다. 1506년 연산군 12년 중전반정이 일어납니다. 1506년 성의한 박원종, 유순정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한 사건입니다. 연산군은 갑자사하 이후 더욱더 난폭해졌습니다. 그러자 대신 중에는 연산군의 행포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중 이조 천판을 지내다 연산군을 비웃는 시를 쓰는 바람에 간직에서 물러난 성희안이 박원정을 찾아갑니다. 박원정과 성희안은 영의정과 우정들을 끌어들여 연산군을 몰아내는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연산군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고 연산군이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반란군에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침체적으로 몰려들어와 연산군의 몸을 꼭꼭 묶었습니다. 이로써 연산군은 임금이 된 지 1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박원종을 비롯한 신하들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중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하들에게 연산군을 죽이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중종군은 연산군을 교동으로 유리 안차했고 연산군은 기한간 뒤 병으로 죽었습니다. 흥청만청이란 말을 만든 인근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각지에서 민요와 좋은 말을 구해오게 했으며 성균관을 놀이터로 삼고 원각사를 연회장, 유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선발해드린 흥청들과 그들의 식비, 유흥비 등으로 국가정사가 피폐진다 하여 흥청망국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곧 흥청만청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유배 행렬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종 반정 1506년 9월 2일 폐위된 연산군은 경복궁을 나와 남녀인 평교자를 타고 선인문 돈인문을 나와 연희궁에 유숙하고 금포 유숙, 통진 유숙, 강화 유숙, 교동 고읍 당시 교동현 고구리 안치소에 안치하였습니다. 이때 수용된 인원은 나인 4명, 내시 2명, 방감 1명에 당상관 1명이 군사를 건드리고 호송하였습니다. 본 조형물은 그때의 호송 함거와 연산군의 복색 등은 사료를 근거하여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연산군 유리 안치소입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리에 적용된 유배의 형태에 안치가 있으며 이는 일정한 장소에 죄인을 격리하여 구속시키는 형벌로 절도 안치, 유리 안치, 천극 안치, 본향 안치가 있습니다. 현 시설물은 연산군이 유배되어 안치 기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유리 안치소를 재현하여 찾는 이들에게 시대적 사강을 이해시키려고 반면교사의 교훈적 가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